뒤집히면 안 돼. 항상 얘는 이 방향이 되어야겠죠? 밀핀이 머리 부분이 밑에 오게끔. 자, 여기 방향전환 있잖아요, 그죠? 방향전환 눌러가지고 밀핀 머리가 아래,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우선 다 맞춰요, 구멍을. 그리고 컴프레터 이동 갔다가 한번 움직여보시고, 왜냐면 컴프레터 이동 갔다가 움직였을 때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 작업을 우선 해주세요. 요거 아마 시간 오래 걸릴 거야. 개수가 많아서. 우선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기자. 자, 우선 밀핀 24 있잖아요, 요거. 왼쪽 이거 지워요. 지우고, 여러분들도 그거 해놓은 것도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상, 하 밀판만 나오게끔 해주시고. 나왔으면 다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밀핀 하나만 불러오세요. 밀핀 하나만 불러오세요. 하나. 아, 24개 불러오지 마시고. 밀핀 하나만 불러오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응? 왜 이래? 하나만 불러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요. 잔상인가? 이렇게 하나만 불러와 주시고, 하나 불러왔죠? 하나 불러왔으면은요, 얘를 여기 한 곳에다 꽂아 놓는데, 웬만하면 여기 잘 보세요. 왼쪽 안에 오른쪽에다 꽂으세요. 딴 데다 꽂지 말고, 왼쪽 또는 오른쪽. 저는 왼쪽에다 꽂을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꽂으세요. 그래서 여기 어셈블리 구성 조건 눌러가지고 이 핀의 중심선, 그리고 여기 바로 보이는 여기 왼쪽에 있는 구멍 있죠? 거기 중심선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자,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머리 부분이 밑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방향전환 이렇게 시켜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줘요. 1차 조립을 하시면 돼요. 이 위치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 조립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반대쪽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요 네 군데는 안 돼요. 요 두 군데만 잡아주세요. 두 중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조립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하밀판 있죠? 하밀판을 선택한 다음 숨겨요. 여기 뭐 숨기기 버튼 있어요, 이거. 숨기 눌러가지고 숨겨주시고, 요 핀의 윗면 있죠? 요 윗면을 카운터 보아의 아랫면에다 조립하시면 돼요. 다시 구성 조건 눌러가지고, 요 면 있죠? 요 밀핀의 요 머리의 위쪽 면과,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카운터 보아의 안쪽 면, 두 군데를 찍어서 조립을 또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1차 조립만 해놓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턴으로 돌릴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여기다 하나씩 다 꽂았어요. 꽂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는 우리 패턴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 패턴은 여기 보시게 되면 패턴 컴포넌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고, 새 부모 생성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있나요, 혹시 이거? 패턴 컴포넌트?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핀을 선택하세요. 핀을 선택해주고, 레이아웃은 선형에서 이제 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원형에서 바꿨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거 테스트 좀 했는데 더 쉬운 방법 있나 찾아봤더니만 좀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 점 지정 있죠? 점 지정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꼭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거 눌러보시고, 거기 보면 원 있죠? 원. 원 모양 중간에. 있나요? 원 모양? 네. 걔 선택한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점을 찍어줘요. 네. 찍었어요? 네. 아이고, 여기는 좌표가 안 뜨네? 야, 여기 또 이런 차이가 있구만. 다시. 여기는 좌표가 안 떠서 안 돼요. 다시 왼쪽 거 이제 플러스 기어. 이거 눌러줘요. 요 좌표가 뜨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 창 뜨게끔 해주세요.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거는 여기 안 떠가지고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 출력 좌표 있죠? 출력 좌표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X. 자, 여기 보시면 X라고 써 있어, 여기 밑에. 여기 X 보이나요, 여기? X라고 써 있는 거? X를 기준으로 뒤로 가야 되거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혹시 PCD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 원 지름이? PCD 지름이? 16이면 반띵하면 얼마예요? 여기다 8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요. 20, 딱 8mm만큼. 이동된 거 보였어요? 확인 눌러요. 여기가 이제 중심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벡터 지정해줘요, 벡터. 벡터 지정, 바로 잡히네요. 벡터 지정 요거, 튀어나온 부분 잡으시면은, 요렇게 뜹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르게 뜰 거예요. 이게 다르게 떴냐면, 여기. 간격을 개수 및 범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6개에 360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올 거죠. 이 미리 보기가. 끝나셔서 확인 누르면 여기서 6개 이제 완성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선형 패턴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대칭 구조기 때 대칭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대칭 복사도 배워야 되니까. 대칭 복사를 두번 정도 해가지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우선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확인 좀 해봐요. 구멍 위치 맞는지. 구멍 위치가 또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지금. 보면. 이게 구멍이 커서. 자, 여기까지 1차 진행을 좀 해주시고,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그 패턴 컴포넌트 밑에 보면, 어셈블리 대칭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눌러주시고, 어셈블리 대칭. 이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마법사 시작이래, 마법사. 대칭 복사를 할 마법사. 자, 요창 뜨시면 다시 다음 누르세요. 다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토리 창에 있는 밀핀 6. 얘를 선택하세요. 그럼 6개 잡힐 거예요. 잡혔나요, 6개? 자, 6개 잡았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평면 뜰 거예요. 대칭 복사할 평면. 자, 요거는 여기 보세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요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메뉴 옆에 보면 선택 필터 없음이나 잡혀 있습니다. 요거 혹시 다른 거 잡혀 있으면 선택이 안될 수도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요 측벽면 있죠? 측벽면 찍고, 반대쪽 측벽면 찍어요, 이렇게. 가운데 작업 평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전에 알려드렸죠, 제가. 양쪽 면 찍으면 가운데 작업 평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다음 눌러요. 그 다음 또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 또 다음 누르고, 그러면 이 반대쪽이 대칭 복사 이렇게 됩니다. 마침 누르시고. 그럼 1차 대칭 복사 끝. 위치 확인하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요것도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이어서 한번더 대칭 복사 누르시고, 어셈블리 대칭. 또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 요것도 누르시면 돼요. 밀핀 12개. 밀핀 12개 선택해 주시면 12개 다 잡힙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평면. 작업평면은 이제 요번에 좁은 폭이죠, 여기. 요쪽 면하고 반대쪽 면을 찍어서 가운데 센터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3번 정도 누르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까지. 요게 이제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것들은 하나씩 조립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씩 조립하는 것도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하는데 힘드니까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작업평면 숨겨요. 작업평면 선택해서 숨겨주시고,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하밀판 있죠? 하밀판에 있는 V 표시 체크하시면은 밑에도 이제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밀핀 24개 조립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핀 다 꽂았고요. 다 됐으면 홈에 가셔서 다시 스케치 들어갑니다. 아, 홈 스케치가 아니죠.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이번에 리턴 핀을 만들어줘야겠죠? 리턴 핀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스케치 눌러주시고 정면 또는 평면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니은자 모양 만드신 니은자는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우선 이런 식으로 홈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닫아주셔야 돼요 닫아주시면 되겠고 전체 거리는 90mm네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 전체 길이는 90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이니까 6 왼쪽은 17을 나누기 2 하면 8.5가 되나요? 8.5 그 다음 나머지 여기 사이 거리는 8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1에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1에 3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요 폭은 3mm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5.5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못따기는요, 그 3D 못따기로 할게요. 여기 뭐 스케치상에도 못따기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3D 못따기도 배워야 되니까 3D 못따기를 진행합시다.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말고 회전, 그 다음에 도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 지정, 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덩어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3D 못따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못따기 써 있죠 모서리 블렌드는 R이고 얘는 이제 테이퍼 모양 못따기 못따기 눌러 주시고 C값 넣어 주세요 C는 0.5 C 0.5 넣어 주시고 첫 번째 모서리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서리까지 해서 총 3개를 못따기 합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입혀줍니다. 뷰에 개체 디스플레이 편집. 색깔까지 입혀주시고. 이렇게 색깔까지 입혀주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다가 이제 또 글자 세 개에 이제 리터펜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번에 그냥 수평선으로 그릴게요. 아까 원으로 했는데 글자가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수평선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면 되겠죠. 곡선의 텍스트. 면 찍고 선 찍고. 그 다음에 리턴 핀. 글자 높이는 한 이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이제 100분 이만큼 파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홈에 가셔서 돌출 그 다음 글자 선택해 주시고 값은 100분의 2 빼기죠 확인 글자 3개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줍니다 돌출해 가셔서 특지 형상 색상 지정하는 거죠 시커멓게 하시면 되겠고 끝난 거예요. 글자 다 숨겨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마무리. 자,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요. 요거 또 어셈블리 영역 넘어가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에 가셔서 추가 리터핀 불러옵니다. 아 그리고 이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우선 이번에 이건 4개에 불러올게 4개 4개 불러와서 진행을 좀 할게요 다양한 방법을 아시기 좋으니까 4개로 우선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확인해 주시고 우선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해줘요 이 조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제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우선 요 핀에 아까처럼 핀에 요 바닥면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이 하멜판의 바닥면 있잖아. 여기 요 면을 찍어 가지고 우선 얘를 반듯하게 세워요. 방향 보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제 방향을 맞춰 놓고요. 이 방향 맞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나머지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면과 요 다른 핀의 바닥면 있잖아요.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기요. 마찬가지로 이 바닥면과 요 바닥면을 또 활용해 주시고 반대 방향 저기요. 그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요 바닥면과 요 바닥면을 찍어서 방향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높이를 다 맞춰 놓는 거죠. 맞춰 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중심 센터만 맞춰 주시면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어라? 근데 왜 잠깐만 내가 뭐 선택 잘못했나? 다시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에 중심. 응? 조립이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왜 이러지? 또안 돼요, 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심과 동심을 잡아줘야 되네요. 이게 또 되네. 이거 지금 안 되니까요. 안될 때는, 그러니까 정정할 게안될 때는 좀 가까이 당겨서 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또안 먹네요, 희한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핀까지 다 꽂았어요. 꽂았고 이제 볼트 갑시다. 볼트 했나요 혹시? 여러분들 볼트? 볼트 아직 안 했죠? 자, 볼트는 이제 같이 합시다.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이제 볼트 넘어갈게요. 파일의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MU 길이가 얼마예요 얘는? 뒷장에 있어요. 도면 뒷장 M6에 25라고 얘기했네요. 25. M6에 20. 아, 15. M6에 15. 볼트를 좀 만들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면 또는 평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또는 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니은자 모양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은 20이래. 전체 길이 20일. 그리고 오른쪽은 3. 그 다음 왼쪽은 5. 그 다음에 요 5에 거리는 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 도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 지점 중심 축 잡아주시고 확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조건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못 따게 주시고 못 따기 값은
우선 1mm 정도 줄게. 1mm 정도 못 더해 주실 거기. 아유, 1mm 너무 크다. 0.